안녕하십니까. 스바 채널 기도 채널 범문제 159회차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 불공지도에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원권고, 또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 변식 진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23페이지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단이슬과 같은 감로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시감로수 진원,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러이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륜관 진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단이슬과 같은 감로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시감로수 진원인데요. 시감노수 진원 나무소로 바야 다타 하다야 단야타 옴소로 소로 바라소 바라소로 사바하이 나무소로 바야 다타 하다야 단야타 옴소로 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하이 나무소로 다타하다야 단야타 홈 소로 소로 바라 소로 바라 소로 사바하 번뇌를 꺼내어 태우고 행복을 이루신 분들께 귀하오메 다짐들이오면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고 지혜를 깨우쳐서 혼만성취루겠나이다.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과 같은 지혜를 깨우쳐서 원만성취루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부분이지. 우리는 걱정 없는 날이 없고요, 만족을 느끼는 날들이 드물지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은요, 지금의 삶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한 마음의 번뇌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는요, 가족을 위하고 자식이나 남편, 아내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자연에는 추나 추동 계절의 순서가 어김이 없듯이 우주의 법칙이나 대자연의 질서에는 한치의 오차나 거짓이나 부조리도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찾으라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자신의 설 자리를 알고 나아갈 길을 알고 분수를 알고 실력을 알고 방편,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다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러이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륜관진원인데요. 일자수륜관진원 옴밤밤밤밤 옴밤밤밤밤 옴밤밤밤 밤밤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하게 밝히게 했나이다. 일자수륜관 진원은요, 정성스러이 공양을 올리면서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밝히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복을 구한다는 것은요, 본래 허망한 것이요, 또 경을 지닌다는 것도 본래 참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마음도량이 마치 물과 달과 같은데 깨달음을 구한다고 편안히 앉아있는 자가 그 누구이며, 깨달음을 구한다고 자선한다고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불사가 깨달음이 허상에 꽂힌 공화와 같은 것인데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별하고 먹음은 의식작용이 꿈과 같은데 중생제도는 무엇이며 깨달음은 본래 정멸한 것이니 법 또한 증득할 것이 없는 것이요. 범부의 정의나 성현의 깨달음이 이와 같이 함께 공한 것이니 심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의 세 가지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차별이 없는 이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그러한 불자님들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 159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